이렇게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인들이 제주도에 모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주 포럼이 열린 건데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평소에 일본 규제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방금 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한상의 제주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발언을 냈는데요. 박 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기업들의 상황이 어렵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기업별로 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소재를 국산화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미래 대응을 위해 나서는데 복잡한 인허가 장애가 있다면서 여당과 야당,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가 초청 강연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홍 부총리는 IMF 이후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또 미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특히 가보지 않은 길과 기준이 명료한 길, 예측 가능성이 높은 길, 미래를 보는 길, 그리고 혁신의 길이 있다면서 정부도 기업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와 같은 길을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